안녕하세요, 축신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클럽팀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구단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 21세기 최고의 영입 탑5입니다. 5위 파울레타. 포르투갈 국적의 이 선수는 2003년 7월 보르두에서 약 160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같은 리그에서 이적한 탓인지 적응이 필요 없는 모습으로 이적한 시즌만에 리그 18골로 팀을 2위로 이끌었고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파리 생제르맹은 6년 만에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다음 시즌 역시 핵심으로 활약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2005-2006 시즌 리그 21골로 득점한과 함께 다시 한번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한 파울레타에게 5년 연속 프랑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올림피크 리옹이 연봉 3배 인상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며 당시 중위권 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파리 생제르맹 소속 최초 100호 골을 넣었으며 리그 15위라는 최악의 부진 속에서도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 그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인 2007-2008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강등권 싸움을 펼쳤고 위기 속 팀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리그 16위로 아슬아슬하게 강등을 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리그 최고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컵을 단 한 번도 들지 못한 채 2008년 35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5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4위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국적의 이 선수는 2018년 7월 AS 모나코에서 약 2천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피하기 위해 2017년 8월 AS 모나코로 임대로 합류한 음바페는 데뷔전을 통해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고 리그 4경기 연속 골을 넣는 등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최고의 10대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보이를 수상했으며 리그 우승과 동시에 완전 이적 조건인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 강등되지 않는 것을 지키며 2018-2019 시즌부터 완전한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대 장점인 순간속도 라인 깨기를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끌어갔고 특히 9라운드 올림피크 리옹전 13분 만에 4골을 넣으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후 리그 33골을 넣으며 커리어 첫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프랑스 리그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즌 초반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했으나 귀신같이 복귀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베스트 팀에 포함되었고 네이마르와 함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최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년 연속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선 결정적인 차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트레블이 아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3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3위 에딘손 카바니. 우루과이 국적의 이 선수는 2013년 7월 나폴리에서 약 800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지만 질라탄이라는 쟁쟁한 선수가 버티고 있어 원톱이 아닌 윙포워드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카바니는 측면에서도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리그컵 우승, 리그 16골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2014-2015 시즌 초반 질라탄의 부상으로 인해 원톱으로 출전했지만 수많은 1대1 찬스를 놓치는 등 3개월간 득점하지 못했으나 후반기에 골을 몰아쳤고 리그 18골로 기록만 보면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안겼습니다. 이후 2016-2017 시즌 질라탄이 팀을 떠나자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 10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챔피언스 리그 8경기 8골, 리그 36경기 35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시즌엔 네이마르, 음바페가 합류하며 최강의 트리오를 구성했지만 페널티킥 키커를 두고 네이마르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라커룸에서의 말다툼 등 불화설이 있었지만 화해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다 득점자인 질라탄을 넘어섰고 리그 28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파리 생제르맹 구단 최초 200번째 골을 기록했으나 부상과 폼저하로 인해 주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파리 생제르맹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9-2020 시즌을 끝으로 7년간의 파리 생제르맹 생활을 마친 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그가 7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2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스웨덴 국적의 이 선수는 2012년 7월 AC 밀란에서 약 280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뛰게 된 질라탄은 데뷔 전 두 골로 임팩트를 남겼고 엄청난 득점 본능으로 30골을 넣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세 번째 리그 우승이자 9년 만에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한 시즌 만에 프랑스 리그를 정복하며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연장했고 챔피언스 리그 10골을 포함해 시즌 41골을 넣으며 2년 연속 리그 우승, 2년 연속 리그 득점왕, 2년 연속 프랑스 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습니다. 다음 시즌인 2014-2015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며 리그 24경기 출전에 그쳤으나 오직 득점에만 집중하는 플레이로 리그 19골을 넣었고 3년 연속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시즌인 2015-2016 소속팀 한 시즌 최다 득점인 리그 38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 역사 최다 득점자인 파울레타의 기록을 넘었으며 리그 27경기 무패 행진에 기여하며 4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에펠탑 대신 자신의 동상을 세우면 남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4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1위 티아고 실바. 브라질 국적의 이 선수는 2012년 7월 AC 밀란에서 약 550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개막 후 2개월이 지나서 데뷔전을 치른 그는 한 시즌 만에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자리 잡았고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9년 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두 시즌 만에 리더십을 인정받아 주종으로 임명됐으며 2014-2015 시즌 잔부상에 시달렸으나 챔피언스 리그 16강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8강에 진출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자 유벤투스와 강하게 연결됐으나 4년 재계약을 맺으며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30 중반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량이 줄어들거나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주장으로서 젊은 선수들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어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6회 리그 우승, 4회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유독 챔피언스 리그와 인연이 없었던 그는 계약 마지막 시즌인 2019-2020 킴펜베와 함께 철병 모드를 선보이며 구단 최초이자 본인 커리어 첫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맞이하며 2020년 8월 잉글랜드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8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이외에도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선수로는 네이마르, 베라티, 디마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순위는 매우 주관적임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 21세기 최고의 영입 탑5였습니다.